남자가 있었다는 장애인 시설은 지역 방송에도 소개된 적이 있는 꽤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을 가족처럼 보살펴온 원장의 선행으로 좋은 평판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23살에 결혼해서 바로 애를 가졌어요. 근데 선천적으로 병이 있어서 100일도 안 돼가지고. 선천적 장애가 있던 아이를 잃고 절망 속에 혼자 지내던 원장 심경자 씨. 하지만 우연히 다정해 보이는 장애인 모자의 모습을 본 뒤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장애인 시설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녀의 노력으로 10년 넘게 많은 장애인들을 보듬어온 시설. 만약 산속의 부부가 이곳에서 생활했다면 원장은 그들의 행방에 대해 알고 있지 않을까요? 제작진은 일단 전화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혹시 덩치가 크신 남자분하고 그 임신한 여자분 혹시 거기 계셨었나요? 아, 정수하고 진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있어요. 거기 있다고요? 네. 뜻밖에도 지금 시설에서 지내고 있다는 두 사람. 과연 우리가 찾는 부부가 맞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꽤 큰 규모의 시설은 산소폐와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습니다. 원장님, 네, 방금 보게서 나오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들어오세요. 잠시 후 제작진은 방 안쪽에서 낯익은 얼굴의 임신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산속에서 만났던 여자가 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저 기억나요? 네. 진아야, 이 아저씨 알고. 얘가 나이는 22살이나 먹었어요. 아직 어리네요. 어떻게 몸은 괜찮아요? 아, 그럼요.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집에 오면 이렇게 좋을 걸. 밖에 나가서 괜히 고생만 했지. 그치? 그런데 방 안을 둘러봐도 함께 있던 남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밖에서 뭘 잘못 먹었는지 굴렀는지 안팎으로 탈이 나가지고 지금 치료실에 있어요. 이곳에서 만나 결혼까지 했다는 장경수, 김진아 부부. 원장에게 이들의 사연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경수 씨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경수가 가끔 거칠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정신이 확 그냥 이상해지는지 저도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그에게 폭력적 성향이 생긴 건 시설에 들어오기 전 겪은 무서운 일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유도 없이 두들겨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머리를 많이 다쳐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온 거거든요. 그때 그 충격 때문에 정신 분열 증세가 생겼다고 하는데 갑자기 그냥 한 번 애가 이상해지면 막 이상한 소리도 하고 그리고 한밤중에도 집을 막 그냥 나가려고 한다니까요. 네? 네, 경수 씨. 아, 그래. 얼른. 드디어 나타난 경수 씨. 그런데 그가 한쪽 다리를 절룩이고 있습니다. 몸은 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밖에도 애가 이렇게 돼가지고 왔더라니까요. 두 달 전 정신분열 증세 때문에 시설을 나갔다가 부상을 입은 뒤 다시 찾아왔다는 경수 씨. 실려갔어. 산에서와 달리 차분하고 조용해 보이는 남자. 이것이 경수 씨의 본래 모습이라고 합니다. 아, 엄마. 엄마. 아이고, 우리 안 저기 왔어? 우리 안 저. 내가 어깨 주무를게요. 아이고, 진짜? 그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여기 젊은 애들은 다 나를 엄마라고 불러요. 엄마, 잘 와! 엄마, 잘 와! 엄마, 잘 와! 엄마, 잘 와!
혹시 그녀가 무서워하던 엄마가 바로 시설의 원장일까요? 아이고 시원해라 우리 아들. 아이고 착해. 하지만 그녀는 정말 엄마처럼 다정해 보이는데요. 나도 착해 아들. 나 나쁜 아들. 아이고 아니야. 애들이 이렇게 그냥 애기들처럼 시샘을 한다니까요. 반면 부부는 말 한마디 없이 어색해 보입니다. 네. 우리 청수도 이제 가서 좀 쉬어야지. 아, 예. 그럼 가자. 안녕하세요. 또 보면 되지. 그런데 잠시 후 다친 다리 때문인지 경수 씨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얘가 아직 안 나서 그래요. 박선생, 얼른 필요실로 좀 데리고 가. 경수 씨가 돌아간 뒤 무엇보다 중요한 임신부의 안전을 확인한 제작진은 일단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나온 직후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제작진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쪽지 하나. 뭐라고 쓰였나? 아, 주세. 도와주세요 아니야? 촬영 영상을 확인해보니 조금 전 제작진 쪽으로 넘어진 경수 씨가 주머니에 몸발을 넣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위험한 산속에서 벗어나 안전한 쉼터를 찾은 부부. 그런데 남편 경수 씨는 무엇을 도와달라는 것일까요?